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가 직장인들을 위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저자의 오랜 직장 경험을 토대로 성서가 말하는 일과 영성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신간 안내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밥벌이 삶 영성을 말하다라는 부제의 책은 일과 영성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법을 설명합니다.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일하다 목회자가 된 저자는 일하는 목적과 일터에서의 인간관계, 일터 영성 등을 소개합니다. 책은 일과 영성은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일터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신앙인이 일터 영성을 배우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복음에 비친 내시경 의사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진 책은 히말라야 의료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선교 활동이 금지된 히말라야 고원의 한 도시에서 10여 년째 의료 선교사로 활동해 온 저자. 책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저자가 현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등을 가르치고 도시 빈민과 소수민족 등에게 무료 진료를 하는 사역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프타임 코리아 대표이자 진세골 가정문화연구원장인 저자는 신앙인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도록 조언합니다. 책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설명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